안성에서 영의정 유전이 외삼촌인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14세 때 외숙부 집이 있는 포천에 가서 지냈는데 명필 양상능과 만납니다. 토전 비율로 유명한 이재함이 추천해 조카이며 후일 부귀의 영수가 되는 이산의 딸과 결혼합니다. 가문을 따라 남인이 됩니다. 20세에 25세인 오성 이양복과 함께 문과의 전체 2위로 급제합니다. 이의 추천으로 이양복과 함께 독서와 공부를 하던 독서당에 들어갑니다. 31세에 조선시대 최연서 정립군 대제하게 됩니다. 임난이 일어나자 군대를 요청하는 정원사가 되어 직접 명나라로 가서 운군을 요청하여 성공합니다. 제독 접반사가 되어 이효성을 수행합니다. 임난 중 피난하지 못한 28세 아내는 왜군의 포로로 잡혔지만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결합니다. 호성공신, 선무공신에 모두 추천되었으나 상서를 올려 부끄럽다며 사양합니다. 친척 이첨이 주도한 영창대군 처형과 임목 대비 폐모를 반대하다가 탄핵을 당해 병을 얻었고 파직당합니다. 얼마 안 있어 53세의 병사였고 이때 친구 오성 이양복이 찾아가 무덤 속에 넣는 묘지명을 지어 넣어줍니다.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